논리 한 점.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자, 그리고 앞을 향해서 잠시만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김포에 살때 행복하고 김포에 살 이용택 씨는 교통소외 지역에 교통복지가 채 아직까지 다가가지 못하는 지역에 이렇게 이용택 씨로서 시민들의 발이 되는 그런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교통수단이고요. 그러니까 도시 같은 농촌인 지역도 아직 기쁘게 있는 거죠. 특히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교통소외 지역들이 많이 발생되고요. 뭐 도시 지역만 하더라도 이 풍부동 같은 경우에는 자, 내 집까지 가려면은 그 어두컴컴한 정말 안전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러한 토안도도 있는 것이고 주민들, 이동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내기 위해서는 택시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그것을 좀 감당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리기에는 좀 우리가 교통인프라들을 갖춰내지 못하고 있다. 시의 책임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용택시라고 하는 좀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2019년도는 시범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 동지역에, 풍무동이라고 한 지역이 한 군데, 또 5개 읍면 농촌 지역 5개, 그래서 6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평가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이용택 씨가 기포 전역 마을을 이어주는 그래서 폭넓고 교통복지 지지를 좀 추진해 나가려고 요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하는 거는 먼저 많이 먹어가지고